인천문화예술회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2019 썸머 페스티벌을 엽니다. 이 축제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클래식 음악회로 2010년부터 사랑받아온 인기 공연인데요. 올해는 8월 6일부터 서양음악사 시대별로 감상하기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신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인천의 대표 클래식 음악회 썸머 페스티벌.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여름과 겨울 방학 시즌에 선보이는 청소년 대상 클래식 음악회로 올해로 9년째를 맞습니다. 매해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습니다. 썸머 페스티벌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클래식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썸머 페스티벌, 그리고 초겨울에는 청소년을 위한 얼리 윈터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래식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누적 관객 수만 4만 명에 이르는 썸머 페스티벌은 공연 도중에 곡 설명과 간략한 해설을 곁들여 관객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음악회와 달리 맞춤형 해설을 제공해 초보자나 평소 음악을 잘 접하지 않는 입장객도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공연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서양음악사 시대별로 감상하기를 주제로 시대별 대표 작곡가들의 음악을 다양한 연주 형태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바로크 음악부터 근현대 음악까지 5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시대별 음악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각각의 특색 있는 작품들을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대표적인 뮤지션들이 참가해서 올해는 특히 국내 대표적인 음악인들과 인천 지역 예술단체들의 참여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이 밖에도 인천시립 합창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합창 클래식 공연 등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가족 관람객을 위해 다양한 공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연 예매는 인천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